오늘 시간에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보조 무기로서 보혈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필요 없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이 우리 안에도 우리의 밖에도 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야 되죠. 원래는 예수 믿으면 그냥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이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됐으니 그냥 너를 지켜주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적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대기하고 있는데 그놈들이 누군지, 그놈들이 그놈들하고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놈들이 공격하면 맞받아 칠 수 있는 무기는 대체 무엇인지, 그들이 공격하면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알려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네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 악한 영을 그놈들이 우리에게 뭔가 공격해올 때 반격할 수 있는 무기, 아니 그래서 그 집까지 파쇄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어요. 칼과 불과 방망이, 철장과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공격력 무기예요.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들을 강력하게 공격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고 참을 수 없게 만들어서 쫓겨나게 하는 이 그 무기가 이 네 가지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통의 무기가 아니고 그 무기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적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반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보호를 해야죠. 공격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하는 무기는 있는데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면 얻어 터지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공격해 왔을 때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 이것을 에베소 6장에서는 믿음의 방패라고 하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뭐 구원의 노투구를 쓰고, 뭐 그다음에 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갖고, 그다음에 성령의 검은 공격력 무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있는데 그 단 하나의 공격 무기는 칼이죠. 이때는 칼. 근데 칼만 있는 게 아니라 창도 있고 우리가 다른 것도 많이 있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전부 우리를 보호하는 거라고. 전쟁을 수행할 때 보호하는 수단인데 그 보호하는 수단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서 악한 영의 불화살을 쏘게 되면 그것을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에베소 6장을 한번 열어보죠.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14절부터 말씀 보면은 허리띠는 보호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을 수행할 때에 허리띠를 띠게 되면은 움직이 빠름이 있죠. 빠름이.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하게 된 진리의 허리띠고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가슴, 심장 안에 이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장부가 있죠. 이 가슴 쪽에. 그래서 특별히 심장에 맞으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배를 맞아서는 안 죽지만 좀 오래 살지만, 그러나 심장을 맞으면 바로 죽주니까 흉배를 붙여야 되고,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이 방패가 왜 필요하냐? 16절 읽었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가 계속 우리의 화살을 쏜다 이 말이에요. 그 적의 공격력 무기는 화살이에요. 화살. 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계속 쏘는 거예요. 네, 적이 화살을 계속 쏘게 되면 언젠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적이 아무리 화살이 비워도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냥 보호막이 딱 쳐져버리면 쓸모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장구로서 방패가 필요한데 이 방패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저는 이제 영적 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적인 무기, 보조무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보조무기는 놀랍게도 보혈입니다. 보혈. 우리가 그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십자가 세운다고 십자가를 보조무기로 사용했는데 보조무기는 공격용 무기인가 동시에 보호용 무기를 두 가지로 같은 용도로 썼어요. 그러니까 적이 온다 그러면은 예, 십자가 세운다 함으로 적의 공격을 못하겠고 내 속에 있는 것들도 그 나가도록 간접적인 명령이 십자가 세운다. 왜 십자가 상에서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이하를 보니까 십자가 상에서 그들이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계급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세운다를 했는데 이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간접적인 공격력 무기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보호하는 수단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은 보혈입니다. 보혈. 그럼 이것이 구약에도 보혈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였느냐? 그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쓰였느냐? 둘 다 나와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이 원래 보혈은 우리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보호하는 그런 수단이 주된 건 아닙니다. 주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이 보혈을 통해서 혜택 은혜를 주셔요. 세 가지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이 원래 보혈이었는데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그들이 공격할 때 불화살을 쏠게 될 때 우리를 막기 위한 보조적인 또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패도 무기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듯이 보조적인 무기로서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보조적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보조적 무기로 사용했었느냐? 사례가 있느냐? 있죠. 신약에도 있느냐?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조적 무기로 썼느냐? 우리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의 제사나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을 열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해석해 준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말하는 모든 말씀들이 예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풀어놓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 여기 보니까 유월절 양이 나와요. 그 유월절 양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면 유월절 양에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를 뿌리기 위해서 피를 담는 것이고 하나는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고기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양식. 그 밑에 봅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먹을 양식으로서는 고기가 있어요. 양 고기가 있어요. 이게 양을 잡으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말이고 피는 속죄가 된다고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그래서 성찬식 때 쓰는 떡과 포도주,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내 피를 마시고 내 피를 내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 이런 얘기하듯이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단을 가지사 감사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유월절 때 먹는 것이 음식이 있어요. 그건 유월절 양이 있고요. 유월절 양 위에 무교병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과 포도주를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라고 얘기를 해서 그날 유월절 때 먹는 음식으로서 떡과 포도주는 떡은 내 살이라고 그러고 포도주는 내 피라고 그래요. 그런데 양 어린 양 자체가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도 말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어린 양 자체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린 양 자체를 먹는 것은 고기고 그 다음에 피는 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렸는가 이걸 보십시다. 이게 피의 용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이 피는요 바르고 뿌리는 용도입니다. 뿌리고 발라서 덮는 용도죠. 이게 뿌리고 바른다. 근데 우리가 이 명령을 쓸 거예요. 나중에 보혈을 뿌리노라. 네, 보혈을 바르노라. 보혈로 덮노라. 이런 명령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때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이 차단돼 버립니다. 네, 아무리 적이 쏘아도 나에게 해를 입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먼저 바른다라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까지 7절 말씀에 그 피를 바른다가 되어 있습니다. 7절을 위해서 5절부터 시작. 너희의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서 구워서 먹는 거죠. 무교병과 쓴나물과 포도주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걸 같이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피는 어떻게 하느냐. 피의 용도가 있어요. 어린 양의 용도가 두 가지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는 고기, 우리의 양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을 얻기 위한 중요한 것으로서 이 떡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하나가 고기를 먹어야 되고 또 하나는 피를 양푼에 받아다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자, 21절로 23절까지. 거기 보니까 우리 7절에 보면은 그 피를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죠. 바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뿌리라. 22절에 보면 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우슬초에 묻어 있는 피를 문 인방이라는 건 끌 인자 막을 방자예요. 그래서 문이 있으면 문 위 있지 않습니까? 문 위를 문 일방이라고 하는데 가로지르는 다른 것을 인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막아준다는 거. 뭐 양쪽이나 뭐 위로 오는 걸 막아준다 이렇게 문 인방 있고요. 그 다음에 문 설주라는 것은 문을 만들기 위해서 지지대 있잖아요. 기둥 주자잖아요. 설주 서 있는 설은 한글이고요. 주는 한자예요. 서 있는 기둥이다라는 거예요. 설주라고. 좌우에 설주가 있고 위에 문인방이 있죠. 이게 여기를 상인방, 뭐 중인방, 항인방 옆에다 인방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문에 그 문짝에 있는 위에 있는 것을 인방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더라? 문턱. 문턱이라고 그러고 좌우를 문설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좌우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라 이렇게
뿌리라 얘기했다는 것도 뿌린 것도 있다. 바른 것도 있지만 붓으로 이렇게 바른 것도 있지만 우슬초 묶음으로 뿌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보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에 있는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자, 여기에 지금 문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거나 뿌린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려고 한데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 문을 유월한다는 거,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뛰어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 그 멸하는 자가 천사예요. 재앙의 죽음의 천사인데 각 집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가 되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기업을 주려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포로로 자기들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걸 싫어했죠. 그래서 바로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네 연금 한번 봐봐라. 그래가지고 열 가지 재앙, 니네들 신은 다 가짜고 참 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피, 개구리, 이파리 이런 열 가지 재앙을 내는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이 죽음의 장자 죽음의 재앙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첫것, 동물이든 짐승의 첫것을 쳐서 죽이는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냐면은 천사를 보내서 죽이는 거예요. 천사. 근데 구약에는, 예, 구약에는 아직까지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사단과 그의 귀신들이 쫓겨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당으로 쓰는 거예요. 여당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당으로요? 야당으로. 야당은 하여간 반대하고 하여간 막 긁으려고 하여간 끌어내리려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나라에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어야 되듯이 야당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 멸하는 용도로, 징계하는 용도로, 심판하는 용도로 이런 천사를 썼어요. 이게 이 멸하는 천사는 틀림없이 사단 마귀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은요, 78편 49절 보면은 재앙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멸하는 여기에 자라가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멸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재앙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그때 장자를 쳤을 겁니다.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그렇게 했을 거라고 분명합니다. 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천사들이 쳐서 죽이게 될 때, 죽음이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것이 피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고 원래는 그 집의 장자나 첫 짐승의 첫 것이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이 죽어감으로 죽었으니 이 집안은 더 이상 죽일 게 없다.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피를 보게 되면 이미 사망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집에는 죽을 자가 없다.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천사가 와서 죽이려고 왔는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이 그는 죽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첫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모든 인간의 앞에 먼저 나온 게 그래서 첫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둘째 것이 아담인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 왜? 아담이 첫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첫 것이라고, 만물의 첫 것이라고. 그것을 첫째 장자를 하나님이 잡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맏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자마자 그대는 독생자였다가 맏아들로 섞여가는데 이 첫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것으로서 대신 죽으셨으니 이 집에는 죽을 일이 없다. 할렐루야. 자, 그 집에 만약에 그 집에 도둑놈이 들었어요. 도둑놈이 큰아들이에요. 그러면 도둑놈 그놈이 그 안에 있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그날 안 죽죠. 살인자가 있었어요. 그 집안에 장자가. 장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그 집에 우연히 놀러와서 애굽 친구가 놀러왔어. 애굽인이 거기에 장자였어. 그 집에 있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뭐 많이 배웠다고 뭐 살고 못 배웠다고 준 게 아니라 그 집에만 있으면 돼. 예수 피 안에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예수 피 안에 있으면은 장자 이 재앙의 천사가 재앙을 못 내린다. 재앙의 끝은 죽음인데 그 재앙을 절대 못 내린다. 치고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귀신이 오는 것은 그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른다고 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죽이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게 한 천사가 우리에게 그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시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고 바르는 거였다 이게. 그래서 뿌리고 바르게 될 때의 기능이 뭐냐?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피의 용도가 과거에는 우리가 들을 때 피의 용도는 속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용도였어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뿌리고 바름으로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재앙의 천사가 이렇게 왔지만 그 집을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집을 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으면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할 때는 보혈을 뿌리노라 이렇게 하면 남에게 할 때는 보혈을 뿌리노라 나를 할 때는 보혈로 덮으소서 하면 되는 것이고 남을 할 때는 보혈을 뿌리노라 보혈을 바르노라 줄여서 보혈, 주의 보혈을 뿌리는 거죠. 그 뿌릴 때도 어떻게 뿌리면 효과가 있냐면요. 두 손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 저녁에 시습할 건데 두 손으로 보혈을 이렇게 눈덩이를 뭉치는 것처럼 보혈을 주시옵소서 하고 눈덩이 것처럼 보혈을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보혈을 뿌리노라. 그러면은 공이 나갈 거 아닙니까? 공 뭉치가, 피 뭉치가 나가서 귀신들의 그냥 그거를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저놈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피의 효능이, 세 가지 효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보혈을 바르거나 뿌리거나 덮게 되면 우리를 칠 수가 없게 되는데 세 가지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들이 우리를 대항을 못해요. 세 가지 기능을 보십시다. 레위기 17장. 먼저 원래 보혈의 기능을 볼까요? 예, 뿌리는 것은, 뿌리고 바르는 것은, 보호하는 것은 보조적인 거예요. 보조인 거고 실제 기능은 뭐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러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에 속죄하게 하였다. 덮다. 가린다. 그 속죄인데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죄 용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신약성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열어보게 되면 피의 속죄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7절 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죄사함을 위한 도구예요. 이것은 나중에 제사에 나옵니다. 유월절에는 안 나오고요. 제사에 나오는데 레위기 1장부터 쭉 5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제사를 지날 때에 그 제사를 지내므로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이 피를 뿌림으로 제단의 뿌림으로 속죄 이제 죄 용서를 받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그 외에 대신 어린 양이 죽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안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피가 곧 생명이고 이 생명을 대신 예수님이 지불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속죄를 받게 되는 것이 원래의 피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우리가 상대방에게 뭉쳐서 던진다 막 이렇게 생각해서 피를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노라 이렇게 하면은 나는 속죄받아서 너희는 나를 죽일 수가 없어. 나는 이미 죄가 없는 거야. 너는 죄를 볼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이 죄를 못 본다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죄를 봐. 너는 죄 없어.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했는데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보조적인 수단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20절로 21절 원래 기능입니다. 원래 기능. 예, 예. 이건 뭐냐면 피를 바르고 뿌림으로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 집안에 피를 뿌리거나 바르게 되면 거룩한 용도로 바뀌는 거니까 너가 해칠 수 없어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간접적인 이런 공격이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9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모세야 너는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또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바르고 뿌리고 그래 나오죠. 바르고 오른쪽 귀뿌리 머리 뿌리고 그 다음에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 뿌리고 예,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뿌리고 예, 그 다음에 예, 그 집에 뿌리고 뭐 그 다음에 자동차에도 뿌려야 돼요. 자동차에 엄청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서 악한 영이 달라붙습니다. 뿌려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뿌려야 될 세 가지 장소는 집과 그 다음에 교회와 자동차예요. 왜? 거기에 늘 진쳐서 살고 공격하려고 특히 자동차는 죽이려고 불화살을 가장 많이 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야차 잘못해서 눈 졸아버리면 바로 그냥 그 눈을 감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에요. 그 죽인다고요.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 쉼터 가서 좀 쉬고 가세요. 악한 영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러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이것이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시켜준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케 만든다. 그러니까 보혈을 착 뿌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없어 라는 말로 대신하는 거죠. 보혈을 그 상대방의 뿌림으로 악한 영에도 뿌릴 때도 그렇게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레위기 16장 19절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죄를 씻어주는 거죠. 레위기 16장 19절입니다 속죄일 제사 때인데요. 아까는 이제 위임식이 했습니다. 아까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을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관유를 뿌린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레위기 16장은 속죄일 제사 때인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되느냐? 레위기 16장 19절입니다. 19절.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피는 속죄하고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바르고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피를 뿌리게 되면 정결하게 하는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다 속죄를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자녀라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박을 그 벌을 받지 않을 속죄를 받은 자라 이렇게 인정해주는 도구로서 원래 피의 용도가 있는데 이것을 악한 영에게도 사용하게 되면은 반간접적인 공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하게 된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용서를 받았어. 너희들이 공격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을 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너하고 상대가 안 돼. 너희들이 평생 종으로 지어졌지만 나는 아들이야. 나는 상속자야. 어디를 건드려. 이렇게 말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 피가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깨끗해졌어. 근데 왜 공격하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것이 무기로 쓸 때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자신을 덮어버려서 악한 영이 아무리 공격해도 나를 칠 수가 없고 나에게 재앙을 내릴 수 없는 용도로 쓸 수가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보조적 무기로서 보혈 자체는 공격 무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조적인 것으로서 상대방의 힘을 빼앗아버리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을 때는 나를 먼저 보호하기 때문에 주여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죠. 상대방은 사람일 때는 예,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을 뿌리노라 주의 보혈을 덮노라 주의 보혈을 바르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집에 쓰면은 집에다가 보혈을 뿌리노라 악한 영 집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차에다가 뿌리면 이 악한 영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있는 지역에는요 악한 영들이 많아요. 많이 난 지역은 그래서 거기에서 탁 들어옵니다. 싹 들어오는 거예요. 보혈을 뿌리고 차에다 뿌리고 감이게 되면 싹 못 들어오죠. 그래서 차에다도 보혈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그러면 구약에는 뿌리고 바르고 덮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신약에는 그런 뿌리는 게 있었느냐? 우리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속죄를 받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또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자 히브리서 9장을 볼까요? 깨끗하게 된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피가 깨끗하게 된가? 히브리서 9장 14절 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히브리서 나왔으니까 13장 12절 보면은 거룩하게 한다는 말도 나와요. 예.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할 피로써 거룩하게 한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용도를 쓰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한일서예요. 자, 또 여기도 보죠. 요한일서 또 넘어가 봐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여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깨끗하게 용도인데 결국에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뿌려서도 우리는 보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보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뿌리면 뿌릴 수 있다 또는 뿌려야 한다라는 말이 신약에 있는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그냥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그냥 속죄받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은 나오는데 그럼 뿌린다는 말도 있느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1장 19절 아니 이거 피고 피뿌림을 먼저 얻기 위하여 나가니까 피뿌림 피뿌림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아,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아, 정말 우리는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제대로 안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까. 자, 베드로 1장 2절입니다. 2절을 위해서 1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성도 흩어진 나그네들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핏뿌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피는 뭐냐? 1장 19절 보시니까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을 수가 있다.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다. 적이 아무리 치려고 해도 유월절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을 우리에게 뿌린다라는 명령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 있는 짐승의 피로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만세전부터 예정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린 양이 우리의 첫 모든 만물의 첫 것이 돼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6절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남긴 세 가지가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 물과 피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다 흘려놓고 갔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읽어보면은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다 흘려놓고 갔어요. 물과 피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것이 셋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오늘날까지 예수의 피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이 땅에 다 흘려놓고 갔다니까. 그래서 어딘가에 지금 예수 피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수 피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그 피를 눈덩이처럼 딱 손으로 딱 이렇게 예수 피를 주시옵소서 또는 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수의 피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흩어져 있는 피가 쫙 모이는 거죠. 모여서 그 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죠.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피를 뿌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게 거룩하게 되고 속죄가 일어나고 깨끗하게 되니까 악한 영이 있을 힘이 없죠. 그때 성령의 불을 받으라. 할렐루야. 태워져 이제 공격 무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우선 보호하는 수단으로 피, 어린 양의 피를 쓰고 그 다음에 칼과 불과 방망이 철장과 진노의 포도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과 교회와 그리고 내 차에 또는 내 자녀에게도 피를 뿌릴 수가 있어요. 바를 수도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집과 차와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조적 수단으로서 이 보혜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악한 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늘 나를 덮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덮고 집과 차와 교회를 늘 피를 뿌려 발라 덮어서 악한 영이 어떠한 공격에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감으로 보조적 수단으로 우리 자신이 지켜지는 이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